Huh? No.서울 어린이 대공원은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로도 쉽게 접근 가능한 곳입니다. 입장료는 전부 무료이지만 놀이동산의 놀이기구를 이용하려면 이용권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정문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둘러볼 예정입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은 1973년에 개장한 매우 오래된 공원입니다. 넓은 잔디밭, 산책로, 자전거도로, 연못, 놀이터, 꽃밭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가족 단위나 개인이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총 3군데나 있답니다. 이곳은 서울대공원 식물원입니다. 이곳 식물원은 약 285종의 온실 식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온실이다 보니 내부가 굉장히 따뜻하네요. 이곳 식물원은 신재생 에너지로 온실에 냉난방을 공급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하고 있답니다. 2층에는 실내 정원이 있는데요. 집에서도 키울 법한 식물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1층에 위치한 다육식물원입니다. 이렇게 식물원을 뒤로 하고 동물원으로 가던 중 푸드코트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핫도그, 소세지, 소떡소떡, 추러스를 먹었지만 돈가스, 짜장면 등 식사류도 있답니다. 이제 동물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 동물원은 70여 종 600여 마리의 동물을 보유하고 있고 동물 먹방 라이브, 동물 행동 풍부와 동물 학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맹수마을입니다. 이곳은 사자, 호랑이 등 다양한 맹수들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맹수마을의 동물들이 실내에 있는 건지 많이 볼 수 없었습니다.
다양한 물새들을 볼 수 있는 물새장입니다. 다음은 열대 동물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작은 원숭이들과 아나콘다 등 다양한 열대 지역 동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꼬마 동물 마을입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간으로 귀여운 미어캣과 왈라루, 수달, 사막녀 등 많은 사랑을 받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동물원에 놀랐지만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다음은 바다 동물관입니다. 이곳엔 남아메리카 물개, 큰 바다사자 등 대형 관람창을 통해 수중 생활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나와 다음 장소로 이동하다 발견한 축구장. 다양한 대관 시설과 운동 시설이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놀이동산입니다. 티켓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한 곳인데요. 이용요금표를 가져왔습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놀이동산이지만 바이킹과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고
식사를 할 수 있는 매장도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이어서 그런지 롤러코스터나 자이로드롭 등 원래라면 스릴 있고 무서운 놀이기구들이 좀 더 얌전하고 느리면서 아이들을 위해 맞춰진 느낌이었습니다. 놀이기구 외에도 어린이 대공원 놀이동산에는 실내 테마파크인 와우 탐험대가 있습니다. 바다 놀이터, 절벽 모험, 신비 볼풀 등 다양하고 안전한 모험 놀이 공간이 있습니다. 와우 탐험대 관련 정보는 어린이 대공원 놀이동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놀이동산을 나와 산책로를 걷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울 시민들에게 사랑받아온 서울 어린이 대공원. 제가 놀랐던 부분은 놀이동산을 제외한 동물원과 식물원이 무료라는 점인데요. 가볍게 산책을 나오기도 좋고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모임을 하기도 좋은 서울 도심 안에 있는 역사 깊은 공원이었습니다.